자,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햇빛에 빛에 의해서 타버렸을 때 번형상을 막아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현재요. 방이 이렇게 있고요.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기가 개구부가 하나 있으면서 그 부분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렌더를 해봤더니만 이 빛이 들어온 부분이 하얗게 타버렸어요. 번현상이 일어났고요. 자, 이때는요. 렌더씬에서 어디서 처리를 해주냐면 컬러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. 자, 여기입니다. 컬러 매핑. 타입이 라이니어 멀티플라이를 HSV 휴 세츄레이션 밸류에이션을 이스폰셜. 이스폰셜은 전체적인 부분을 평균값을 찾아서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요 값을 해주고 나서 렌더를 해주면 자, 이렇게 탔던 부분이 한결 안정화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때 난 좀 어두운데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크 멀티플라이와 블라이트 멀티플라이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. 숫자가 올라질수록 밝아지고요. 숫자가 낮아지면 어두워집니다. 자, 숫자를 조금 낮춰서 어두운 부분만 조금 낮춰볼까요? 한 0.5로 낮춘 상태로 렌더 한번 해보면 자, 밝은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. 어두운 부분만 한 톤을 낮춰서 이렇게 대비감을 좀 더 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1:1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정화됩니다.